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은 K5 하이브리드입니다. 얼마 전에 K5 2.0 가솔린 모델 시승을 했었죠. 이어서 하이브리드 모델 준비를 해봤습니다. 2.0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전기 모터 조합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성을 하게 되죠. 타이어는 18인치 타이어 적용을 해서 연비 리터당 17.1km를 기록하는 상당히 효율이 높은 그런 중형 세단입니다. 디자인 아주 날카롭게 찢어진 주간주행 등 심장의 박동을 상징한 허트비트 라인이 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아의 상징 타이거 노즈 라인, 그러니까 호랑이 코어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죠. 좀 더 얇아졌고요. 실내에 들어가면 12.3인치 모니터 두 개로 구성된 파노라믹 커브드 모니터를 통해서 좀 더 운전에 몰입하는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 가격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약 3,300만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실내 이렇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딱 자리 잡고 있죠.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모니터 두 개가 이어붙여진 겁니다. 이쪽은 터치스크린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5회전 정도 하네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 조금 예민한 정도의 스티어링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화면 이렇고요. 내비게이션, 하이브리드 기능 이 부분 통해서 엔진과 모터 배터리의 동력의 흐름 볼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연비, 전기 모터 사용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계기판에서도 이 동력의 흐름은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화,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차와 연동해서 이 모니터에 띄워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네마 이런 동영상들도 볼 수가 있네요. 주차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따로 로그인을 해야 되죠. 게스트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고요. 빌트인 캠 블랙박스입니다.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고, 빌트인 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연비는 조금 떨어진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부터 보면 운전자 보조, 주행 편의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이 있고요.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실내 공기질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시로 체크를 해주고 있네요. 전방 안전 경고, 차로 안전,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안전, 하차 안전 등의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정도 들어와 있고요. 속도 제한 보면 속도 제한 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끌 수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스티어링을 노멀과 스포츠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친환경차 관성주행, 가속 페달에서 언제 발을 떼야 되는지, 좀 빠르게 할 건지 좀 느리게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내비게이션 연동, 공조, 외부 공기 차단,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터널을 지날 때 창문을 자동으로 닫고 외부 공기를 차단해 주는 거죠. 공조, 시트, 열선 통풍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겁니다. 라이트, 도어,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죠.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 타입을 타입 2, 오렌지 컬러냐 그린 컬러냐 해서 컬러 선택도 가능하네요. 클러스터 테마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서클로 하게 되면 계기판이 원형 계기판으로 바뀌고요. 심플 사각형이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에 스타일 A, B, C가 있고, 서클에서도
스타일 A, B, C가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연동 모드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서 또 주행 상황에 맞춰서 계기판 그래픽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끌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가 있고 영상 조정, 높이, 회전, 올라오는 정보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할 수가 있죠. 내 차 위치 공유,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차 지금 어디로 간다,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지금 어디 있다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장치 전환 조작기입니다. 한번 누르면 공조장치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더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어요. 운전자에게만 공조장치를 적용하는 거죠. 효율을 위해서 좋습니다. 최고의 효율을 유지해야 될 때, 연료 잔량이 얼마 없을 때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충전용, 하나는 충전과 데이터 전송용이죠.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는 12V 전원 아울렛 들어와 있습니다. 변속 레버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R, N, D 조작할 수가 있고요.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이 안 되죠. 수동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카메라 이렇게 있죠. 카메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이고요. 앞부분 카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뒷부분 이렇게 형태를 달리해서 카메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를 360도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길게 누르면 원격 전후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키를 이용을 해서 차 밖에서 운전자가 이 차를 전후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잠깐 해볼까요? 자, 다 됐죠.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 후 도어를 닫으십시오. 스마트 키의 전진 혹은 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차가 앞으로 혹은 뒤로 갑니다. 가고 있죠. 사람이 있으면 서고요. 다시 갑니다.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하기도 하고요. 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원격 전후진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폭이 좁은 공간에서 주차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주행 모드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마이 드라이브, 스포츠, 에코 조절할 수가 있고, 그때마다 계기판 그래픽이 바뀌죠. 열선 혹은 통풍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열선 핸들 기능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콘솔 박스, 제법 깊은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지문인식 장치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작동을 할 텐데, 저는 지금 게스트 모드로 타고 있는 거여서 지금 로그인이 안 되네요. 자, 계기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 계기판 트립 정보, 주행 정보 분들 볼 수가 있고,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등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한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왼편에는 음성 명령, 열선, 전화 버튼, 음량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 온도 22도. 22도로 설정할게요. 삼성전자 주가.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78,200원이에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와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 보다 더 남는 공간
확보하고 있죠. 한 뼘 조금 안 되는 공간입니다.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면 공간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마지막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뒷좌석은 좌우로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로 적용 가능하고요. 머리 위로는 손바닥 두 개 꽉 차는 공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약간 타이트한 공간이죠. 머리 위로는 공간의 압박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손가락 길이 정도로 센터 터널 솟아 있고요. 뒷좌석 가운데 앉아보면, 아이고야, 낍니다. 양옆으로는 이렇게 지붕을 파놔서 공간을 좀 더 확보했는데,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성인이 앉으면 이렇게 꽉 끼네요. 뭐 과속방지 턱이라도 툭 치고 넘어가면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사람이 앉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암레스트 내려놓고 편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접을 수가 있는데, 접기 위해서는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서 레버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 올려놓은 송풍구, 그 아래로 C타입 USB 포트 충전용입니다.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실내등 하고요. 이렇게 햇볕 가리개 이렇게 수동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는 흐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 7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2.0 스마트 3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전기 모터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효율을 앞세우는 전동화 모델이라고 본다면, 주행할 때 이렇게 하이브리드 배터리 구동 상태 보면서 주행하면 좋겠죠. 아니면 계기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그렇게 고용량이 아니죠. 외부 충전은 안 되죠. 주행 중에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고 주행하면서 배터리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어서요. 용량이 크지 않은 배터리는 수시로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충전되지도 않고 완전 방전되는 일도 없죠. 적당한 시점에서 충방전을 계속 거듭하게 되고요.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타이어, 구르는 타이어를 통해서 배터리로 에너지가 회수되죠. 그리고 다시 가속을 하게 되면 엔진 파워를 쓰든지 배터리 파워를 쓰든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패들의 역할입니다. 패들 시프트는 주행 모드와 연동을 하는데요. 주행 모드 스포츠를 하게 되면 6단 변속기 수동 변속을 하게 되죠. 네. 에코 모드에서는 수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동 변속 대신에 잘 보면 이 아랫부분에 변화가 있죠. 레벨 3 회생제동의 강도가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시프트 페달 플러스를 누르면 레벨 2, 레벨 1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길게 누르면 오토가 됩니다. 패들의 기능을 주행 모드와 연계시켜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 변속으로 사용을 하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의 단계를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90에 맞추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띄어봅니다. 오, 앞에 차가 들어오니까 바로 인식을 하네요. 뒤로 또 왼쪽 뒤로 차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옆 차선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죠. 내가 진행하는 주행차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은 지원하지 않고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내비게이션의 주행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시속 110으로 맞춰서 갑니다. 시속 110으로 맞췄는데도 시속 90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 걸, 이 앞에 카메라가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에서 속도를 더 높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를 지나면 얄밉게 여기서부터 또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차간 거리는 4, 3,
2, 1, 1, 2, 3,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편안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잠깐 속도 올려서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죠. 100에서 RPM 2100이고요. 5, 4, 3. 2단으로는 안 내려가고 되죠. 그러니까 3단 5100에서 6단 21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다. 2.0 엔진인데 2.0 엔진이면 RPM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보지만 역시 이건 6단 변속기의 한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높은 다단 변속기 7, 8, 9단 변속기를 사용을 했다면 RPM 좀 더 낮출 수 있었을 텐데요.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좀 더 높게 살리기 위해서라면 다단 변속기로 7, 8, 9단 변속기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카메라 버튼 누르면 후방 상황을 그리고 드론으로 내려보듯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시야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아주 시원하죠. 넓은 화각으로 깨끗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 보여주는데 앞부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원하네요. 자, 잠깐 속도 올려봅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툭툭 밟아도 뭐 이렇게 힘있게 차를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꾸준히 속도를 높여가는 거고요. 엔진 소리도 제법 커지죠. 자, 전륜 구동입니다. 앞바퀴 굴림인 거죠. 이제 빠른 속도에서 노면의 굴곡을 탈 때, 타고 넘을 때 살짝 이제 흔들리는 느낌. 완전히 지울 수는 없네요. 앞바퀴 굴림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보이는데 그런 속도로 달릴 일 거의 없으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듯 합니다. 235 45R 18 사이즈 타이어가 피렐리입니다. 와우, 이게 웬 타이어야 싶은데 이 피렐리 타이어는 상당히 고성능 타이어로 알려져 있죠. 피렐리의 피제로 타이어 사용하고 있는데 고성능 타이어를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끼웠다?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타이어를 조금 낮춰서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게 되지만 피렐리 타이어가 아주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자, 하이브리드의 모터가 있죠. 이 모터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네요. 영리한 선택입니다. 이 라이드 기능이 있죠. 과속방지 턱을 지나갈 때 모터를 개입을 시켜서 차체 흔듦을 좀 안정되게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 핸들링도 있습니다. 조향을 할 때 조향 반응은 빠르게 해주고요. 마무리할 때 좀 안정되게 조향의 마무리를 해줘서 역시 차체 거동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시키면서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차체의 움직임을 좀 더 안정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멘트 도로에 올라오니까 노면의 자잘한 그 진동이 그대로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아스팔트로 올라오니까 또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MVH 대책 좀 더 강화를 했고요. 되게 이중접합 차음률이 앞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차는 뒤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MVH 대책에 신경을 썼다라는 의미일 테고 더 조용한 실내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뒤로 차가 없는데요. 앞뒤로 차가 없어요.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시속 100까지 올리고요. 하나, 둘, 셋. 좋은데요? 제동 마지막 순간에 제동을 마무리할 때쯤 비상등이 작동하고요. 안전띠가 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응까지는 없네요.
그리고 차체 거동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앞이 많이 숙여질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숙여진다는 느낌 없이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제동 반응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올려서요 코너링 도전해 보죠. 차에 앉아 보면 차에 들어올 때 느낌이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낮습니다. 차체가 낮다 라는 얘기고요. 차체가 낮아서 이 코너를 돌 때는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무게중심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235-4월18 사이즈의 피를리 타이어도 뭐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앞바퀴 굴림이라든가 속도가 빨라지면 언더스티어 경향이 나타나죠. 제동, 턴. 자, 살짝 기우는데 속도가 빨라서 코너에서 살짝 기우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지만 재미있습니다. 좀 다이나믹하게 이 차를 다뤄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하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앞바퀴 굴림은 언더스티어, 차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코너의 바깥으로 차가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운전 스킬이 커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차를 타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죠. 에코 모드로 놓고 가니까 RPM 제로, 그리고 EV 모드가 표시가 되면서 움직이죠. 조용하고 앞에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정도가 들리고, 이제 부하가 걸리면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거죠. 어쨌든 모터를 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모터를 돌리면서 움직이는 게 또 하이브리드를 운전하는 재미라면 재미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K5 하이브리드 효율을 강조하는 중형 세단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패밀리 카로 사용하기에 딱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공인복합연비 리터당 17.1km, 실주행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연비 분명히 마주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뭐 리터당 20km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의 효율을 갖춘 중형 세단이다 라고 한다면 패밀리 카로서, 패밀리 세단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3,326만원서부터죠. 이 밖에 2.0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LPI 엔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고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주행 모드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 잠깐 끕니다. 아,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같이 밟으니까 가속 페달이 반응을 안 하네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가 확실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GPS 계측기에 기록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실까요? 195마력의 힘으로 1540kg의 무게를 아주 거뜬하게 끌고 달립니다. 아주 강한 힘은 아니고요. 마력당 8kg 정도의 힘과 무게에 비례 중형 세단으로서 딱 좋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7.1km로 인증받았습니다. 18인치 타이어 기준이죠. 아, 지금 외기온도 영상 2도, 그래서 춥습니다. 에어컨은 작동시키지 않고 온도만 높여서 히터로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5도 풍량 2단계로 하고요. 주행모드 에코로 가고요. 그리고 트림미터 설정 다시 합니다.
설정 다시 했죠.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배터리는 절반 밑으로 떨어져 있죠. 배터리는 뭐 수시로 충방전 되니까요. 크게 배터리 잔량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경제 운전하는 데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6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터 주행으로 지금 가는 거죠. 배터리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서 차가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맛에 하이브리드를 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엔진은 재워놓고 모터로만 구동하는 이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28km 달려왔네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21.7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49.4km, 약 50km 거리를 1시간 3분 걸려서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22.1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53.9km를 1시간 2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최종 연비는 리터당 21.5km고요. 2차 공인복합 연비 17.1km죠. 리터당 4.4km 더 좋은 연비 기록했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2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K5 2.0 가솔린과 동일합니다. 조립품질, 조립 마무리 이런 부분인데요. 이 틈새 많이 벌어져 있죠.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고 재질의 단면도 느껴집니다. 만져집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는 맨 철판이 지붕에 드러나 있죠. 이런 조립 마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고요. 음성 명령 시스템, 헬로기아, 하이기아, 안녕기아 이렇게 음성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아 카니발, 신형 카니발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적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좋아지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K5에도 빨리 웨이크업 명령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EV 모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버튼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고 주행 속도가 맞으면 EV 버튼 눌러서 강제로 EV 모드로 움직일 수 있으면 하이브리드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K5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연비가 놀랍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8인치 타이어 기준 리터당 17.1km인데요.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주행 연비를 확인을 하면서 역시 이 맛의 하이브리드를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전기 자동차가 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어쨌든 뭐 전기차가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됐든 친환경 자동차들, 전동화 모델들이 좀 더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덜 환경에 해를 끼치는 자동차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좋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조금 머리 윗공간이 좀 좁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300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가격,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속을 차리고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K5 하이브리드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